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케인 무선 드릴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각질 제거를 해서 조금 이렇게 한 2주 정도 지나면 각질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샌딩패드 두 개, 보라색이랑 노란색만 써가지고 각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이라 엄청 편해요. 자, 일단 얼굴 나왔어. 프랩을 뿌려서 발에 좀 흡수를 시켜주시고, 보라색. 이게 무선은 RPM 조절이 안 되거든요? 이 RPM을 쓰셔야 돼요. 충전해서 쓰시면 되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뭐 미니 각질이라든지, 아니면 각질 관리 리터치 같은 거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사전 작업을 좀 해놓고 마무리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이 추위새 뭐죠? 이게 바디가 좀 슬림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되게 간편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RPM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정도 RPM이 제가 그 허리케인 유선지랑 비교했을 때 돌아가는 느낌이 대략 한 2, 3천 RP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어진 부분들은 조금 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종문의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 충전하면 어느 정도 쓸수 있나요? 한번 충전하면은 한 5시간,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발 각질을 얼만큼 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문 방향대로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해서 분진이 좀 날리기 시작할 때 발이 건조해지지 않게끔 물을 뿌려서 아 이거 떨어졌다. 굳이 막 비비지 않아도 돼요. 멈춰도 괜찮아요. 기계 돌아가는 회전의 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테이퍼를 패드를 노란색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질이 막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건조해서 뒤꿈치가 터진 거는 고객님 사랑한다고 다 지문 없어 이 터진 부분 없을 때까지 각질을 미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할 때는 오일을 뿌려서 우리 왜 손톱 그 케어할 때도 마무리할 때 이제 오일바이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이 건조해가지고 뒤꿈치가 자꾸 터지는 거니까 오일을 싹 발라가지고 마무리로 오일을 이렇게 흡수시켜주면 보습까지 같이 할수 있으니까
발가락까지, 아, 지난번에 저희 테디 수업할 때, 그럼 발가락은 어떻게 하냐 하는데,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사이드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제거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발가락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발가락까지 이렇게 들어갈 때 되게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아이, 탐난다, 이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샵에서 고객님들이 지금은 각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용으로 쓰는 거를 이제 무선을 추천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 저희 샵처럼 1시간에서 2시간 관리에 약간 문제성 발까지 관리를 하시고자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무선 제품은 아무래도 충전을 해서 써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유선에 비해서 지속적인 힘이라든지 토크가 조금 더 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선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각질 관리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놓고 이제 각질이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각질 관리를 이미 해서 고객님이 약간의 보습 케어를 원한다든지 마무리 케어 하실 때 손님 판매용으로 저는 좀 무선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샵에서 관리를 하실 때 핫타올로 마무리 해가지고 하셔도 되시고,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이제 발각질 마무리를 스크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휘에 토크림 같은 걸 발라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해서 한 번 더 오일로 건조해진 발을 보습을 주시고, 마무리! 바로 위까지 샥샥샥! 아, 8분밖에 안 걸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양발 기준으로 해서 30분이면 충분하게 고객님들의 보습 관리까지 마무리가 되거든요. 바람을 쫙 훑어주세요. 힘 빼시고. 발은 힘 뺐어. 힘 빼시래요, 모델님.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십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 지금 사용할 거는 오렌지 샌딩 패드인데요. 그 빨파 보노 다음으로 나온 건데, 우리 샵에서 쓰는 오렌지 샌딩 그 버퍼 그거랑 비슷한 건데, 지금 요게 뒤꿈치 각질 마무리 하거나 아니면 발등 위쪽으로 올라온 각질들, 복숭아뼈라든지 복숭아뼈 아래쪽에 약간 아토피 있어가지고 색소 침착된 분들, 그런 발등 윗부분까지 제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제거하실 때 프랩을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이제 건조한 시즌이니까 오일을 쓰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제가 이제 한 발씩 따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차 어느 정도 허리케인으로 각질을 제거해 놓은 상태고요. 회전하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좋은 게 요런데, 지금 모델분은 여기 각질이 없지만 복숭아뼈 같은데 겨울 되면 건조해가지고 여기에 하얗게 각질이 생기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발 뒤꿈치, 아니 팔에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부드러워서.
각질 제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주 정도 돼서 저희 샵은 2주 정도 지났을 때 발각질을 리터치를 하거든요. 발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세포 재생 주기가 28일 주기로 이게 생기고 떨어지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원상태로 복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지났을 때 적당히 이제 막 건조해주고 각질이 다시 생길 시즌에 리터치를 해주면 항상 약간 부송부송한 발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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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편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방향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자꾸 이기려고 힘주지 마세요. 팔목 아파요. 저는 요즘 마무리로 오일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발이 건조해서 오일 이렇게 뭐 오일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쓰셔도 되시고 뭐 보습 오일 요즘 피부 관리실용으로도 많이 나오고 저희는 발 각질 관리하고 종아리까지 마사지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한테 약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이 발가락 위도 다 갈 수 있어요. 안쪽까지 정확하게 잘 잡고 하시면 돼요. 각질 관리할 때 발가락까지 해주셔요. 이제 발바닥만 해주면은 이게 약간 때를 밀다가 만듯한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발가락이 안쪽까지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